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 아픕니다. 자, 이 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잭은 NEXT150이에요. 굉장히 몬스터급에 쓰는 그 잭이고요. 와이어도 일반 와이어와 다릅니다. 아이고, 좀 흔들리네요. 잠시만. 일반 와이어는 이렇게 얇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얇은데, 거의 한 2배 정도에서 2.5배 정도까지 두꺼운 이 와이어로.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그 물로, 소방서에 물이 오는데, 물이 쭉쭉쭉쭉 그러면 물이 안 꺼지죠. 근데, 얘로 한번 쭉 쳐버리면은 물이 탁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 제품에서 이 와이어는 굉장히 두꺼운 와이어일수록 그 내용이 되게 그 양질의 배터리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잭을 중요해요. 와이어는 좋은데 잭이 좀 허접하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쇼트 나는 잭 말고요. 이렇게 딱한 방에 들어가는 이렇게 좀 고급 잭 이거 쓰시면은 되게 좋은 그런, 양질의 또 배터리 파워소스가 나오겠습니다. 자, 딘색인데, 딘스도 울트라 딘색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매듭이 있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뺄수 있게끔 울트라 딘색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넣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과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누르는데 손질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 그냥 다 해놓고 난 다음에도 뒤쪽으로 빼도 되니까요. 그렇죠? 순서가 있으니까.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10분은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돼 있나요? 자, 스탠바이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좀 지저분해도 양해 주세요. 항상 저희 아시라프는 실전입니다, 실전. 수많은, 수천 개의 그, 배터리가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은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와이어를 깎게, 와이어. 자, 와이어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 와이어를 제거할 때는 감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돼 있고요. 저거 뭐냐. 좀 잘하신 분들은,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거. 이렇게. 매듭을 살짝 줍니다. 매듭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묻혀줘요.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거 어디 갔지? 지금 뭐냐. 납이 있는데, 납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두 번, 세번 이렇게 모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차 굴리고 이렇게 멋진 그런 장면만 보여주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현실감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인데, 여러분 사실 RC가 솔직히 이런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 못하는 건 제가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빠른 동작 아닙니다. 빠른 동작 아니에요. 좀 천천히 동작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또 재미가 있죠. 예. 이거 지금 방금 앞에 묻혔어요. 이게. 자, 치우고. 이걸 살짝 넣잖아요. 그 연결 촥 올라오죠. 자, 산실형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먼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뜯는 거는 잘 뜯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몰아주고, 살짝 발라주고,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이거 살짝 묻힙니다. 묻힐 때 이거 살짝 페이스트 이렇게 좋겠고요. 자, 쭉. 자, 이렇게 묻힙니다. 이렇게 좀더 양을 좀 넉넉하게 하면 좋아요. 자, 양을 좀 넉넉하게. 얘도 약간 조금 넉넉하게 할게요. 근데 내 지구가 어디 갔지? 지구? 지구도 있구나. 지구도 저기 있네, 지구. 지구도 있습니다, 지구. 자, 이거는, 이것도 되게 지저분하죠? 오래 썼어요. 한 5년 썼어요. 얘는 못 썼을 때. 여러분, RC라이프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넣을 건데, 아까 같이 먼저 넣고 갔고요. 사이즈가 맞는 데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럴 때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란 게 마이너스니까 아 플러스니까 빨간색으로 갈게요. 빨간색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살짝 물어가지고요. 최소의 납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럼 인두기가 좋을 경우에는 인두기가 이제 이게 455 인두기거든요. 쫙 넣어가지고 좀 모자른 것 같다 그러면 납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납을 채워주세요. 채우고 살짝 돌려주면서 딱 정지하면은 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납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거의 나무 하나 다 쓰죠. 이 정도 양을. 자, 그거는 양지의 답이. 오, 와, 이거 뜨거워요.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자,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나무는요, 이걸 가운데로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원하거든요. 뭐 대충대충 하면 좋겠지만, 대충하면 시간은 짧겠지만, 인두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짧은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살짝 해가지고, 나부로 녹여야 되거든요. 나부로 녹이고, 가운데로 할게요. 가운데. 한쪽으로 약간 좀 몰렸어요. 그래서 약간만 떼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아까 너무 한쪽으로 몰렸거든요. 여러분들이 키실려나 모르겠지만. 자, 오케이.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로 물려가지고. 여러분, 납땜하라 하면 뭐 잘하실 수 있죠? 살짝. 나부로 녹입니다. 나부로 녹이는 거에서. 이렇게. 그리고 싹 돌립니다. 이렇게 슥슥 돌립니다. 싹 돌려가지고, 납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모자르네? 좀 더. 자, 납을 쓸 만큼의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쓱 돌려가지고, 오, 좋아요. 딱 넣었어야지, 그냥. 오, 얘는 잘 됐다. 한 방에 됐어, 한 방에 됐는데, 그래도 좀 더 입혀주고 싶어요. 제가 이 납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좀 하거든요.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제가 대회 나갔거든요. 저기,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RC 쪽을 좀 많이 접었는데, 아카데미 갔는데, 그때 인두기를 그때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갔어요. 근데 인두기를 안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그 피치를 뭐냐 저 피니온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높게 이제 올렸어요. 납이 녹아버렸네. 예, 납이 녹아가지고 이제 다시 납땜하려는데 인두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주위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냉땜이 돼버렸어요. 그 취합 중에 또 떨어졌어요. 냉땜 돼가지고 그래서 망했죠. 근데 제 잘못이에요. 예, 원래 제가 그걸 다 챙겨가야 되는데 준비 안 한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다 책임을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 이거는 먼저 납땜부터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터리 쪽이 아니라 이제 연결된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당길 때 세게 당겨야 되는데 잘못 당기면은 이게 와이어 찢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당길 거고. 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도 괜찮게 여기도 가능해요.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붙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딱 수건을 잡고요. 쭉 당겨야 되고요. 쭉. 네, 이따 당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자, 이게 나사가 이게 너무 잘 드는 그 제품도 안 돼요. 이거는 살짝 이 정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잘 들면 안 돼요. 왜냐면 와이어, 이 아이 안쪽에 이게, 그러니까는 실리콘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안쪽에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보면 하나도 없죠. 깨끗하죠. 깨끗하면, 저 보세요. 깨끗하면서 실리콘은 떨어지면서 여기 전선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당한 플래트 공구인데 플래트 공구도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게 좀 맛이 갈 정도로 됐죠. 자, 그리고 RCF 전담 그 이걸로 왜 하냐면요. 제가 만들었다는 거 티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요. 보통 색깔대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 노란색을 많이 써요. 왜냐면 티나라고. 많이 있어요. 저 솔직히.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노란색 쓰느냐. 노란색 티나니까요. 어이구, 떨어졌다. 엄청 많죠. 노란색 떨어졌고. 중간에 노란색으로 하면요. 내가 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죠. 정신이 뻘쩍 나지 않나요? 노란색? 그리고 이것도 살짝.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뭐, 소스 아닙니다.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나요, 이건요. 생명의 지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납이 아까 살짝 여기 있었지만, 납을 녹이려면 또 납을 두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 납까지 될까?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다른 와이어, 아까 봤던 와이어는, 솔직히 이 와이어는 되게 얇아요. 근데 두꺼운 와이어 하려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기 넣어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꼭 하다 보면 뭐 순서 헷갈리고 하더라고요. 학권이 있었는데 학권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라이터로 있다가 우리 라이터로 할 거예요. 한 번 더. 두꺼운 거 있네 여기. 짠.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10분 넘어가네 이게. 말 안 하고 있으면 한 5분 정도면 끝날 거네. 6, 7분이면 끝났을 텐데 말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집중되고 이 잭을 인해서 손님이 또 한번 그 배터리도 변경하지 않고 저기 다른 잭하고 연결하지 않고 이걸 연결해 가지고 사겠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르고 또 납땜하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트가 있고 하나는 뭐 자동차 쪽 한다. 근데 포트 잭하고 뭐 좀 다르다 그러면 좀 애로사항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잭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변환 잭이죠. 변환 잭. 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예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살짝 묻혀가지고요.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를 방향이 있는데 얘를 고수들은 원래 안쪽에다 하는데 얘는 와이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버려요. 그래서 바깥쪽에다 할 거예요. 바깥쪽에다. 선 잡으면 뜨겁고요. 이 겉을 잡으셔야 됩니다. 살짝 묻혀주시고요. 살짝 이쪽도 방향 있는데 안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살짝 안쪽으로 살짝 묻히시면 돼요. 이쪽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박물 역사 박물관에 들어갈 만한 지구를 돌린 다음에 올려서 꽉 잠그시고 난 다음에 대각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이거 직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눕혀져 있는 거죠. 눕혀져 있는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부터 먼저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쌓고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좀 더 붙이고 일단 랍으로 랍을 녹인다고 하니까 여기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지금 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지금 되게 두꺼울 거예요. 이게 딴 것보다 좀 두꺼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랍을 녹인 다음에 안으로 쓱 들어가게 만듭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싹 녹으면 탁 놔요. 그 다음에 한번 냉각시켜주고 여기 봐서 이 랍댐이 정확하게 다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쪽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나요? 좀 완성도가 좀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쭉 이 정도에 이 정도 납땜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자, 여기 살짝 붙여주시고 옆으로 누르면 되겠네요. 위에 납해서 쫙 녹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납으로 지금 납이 묻힌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눌러가지고 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면은 납 잘 안 먹어요. 밑에 있는 거 확인됐으면은 딱 됩니다. 그쵸? 오케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쵸? 두꺼우니까 통째로 다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바고요. 예, 여기 잘 됐나 확인하시고. 오케이. 잘 됐는데 좀 더.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납을 많이 묻혀서 나쁜 게 아니고요. 좀 완벽하게 묻혀가지고 다 안 떨어지게끔. 왜냐면 이게 지금 150만폐짜리이기 때문에 납을 좀 등록하고 붙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까부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에다가 넣고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빼.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녹아버려. 벌써 녹고 있죠. 왜냐면 워낙 뜨거우니까. 이거를 살짝 넣어서 라이터 있으면 좋고 핫건 있으면 좋고 살살살살살살살 대왕 라이터 한번 쓰면 1년 동안 쓴다는 대왕 라이터 끼워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깨끗한가요? 이따 땡기면 되고 그래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으면요? 이거 집어넣을 때 뭐 팁은 아니, 대단한 팁은 아닌데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거 원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13분! 큰일 났다. 이걸 살짝 열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크게. 살짝 크게 열어요. 그쵸. 크게. 그 다음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빨리 하고 너무 기니까요. 뺄게요. 빼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상하시게끔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원님 그 잭이 만들었어요. 딱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집어넣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15분 넘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인두기 페이스트, 이제 지그, 그다음에 지그 보호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원래 배터리 뭐냐 모터 그 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면 그다음에 수축포, 그다음에 인두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라프스입니다. 와이어가 일반 와이어 틀립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짠!